그래서 자 방향성을 정하면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성장을 하는데 그 프레임은 이렇게 구조를 잡아가는 거죠. 자 지난 5년간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방향성이 틀리니까. 지금 5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걸 정상화로 되돌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일단 정상화가 돼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아 이게 정상이다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없습니까? 네 편 내 편 나눠서 내 편은 주인이고 그다음 시장경제는 어떻게 망칩니까?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어떻게 망쳤습니까? 왜? 혁신가 이거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입법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망지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개꿀입니까? 오늘은 지난주 거 잠깐 요약을 해보고 오늘은 보편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했던 것 중에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었냐? 첫 번째가 잘 살아보세다. 1970년대 잘 살아보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80년대에 민주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뭘 해야 되냐면은 잘 살아보세 다음에 이제 더 잘 살아보세인데 이 민주화가 오면서 더 잘 살아보세 하는 이 사람들을 뭘로 몰았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적폐로 몰았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는 새로운 가치를 내죠. 이 더 잘 살아보세보다 같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했습니다. 보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잘 살아보려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이상향 또 파라다이스 다이스 유토피아 이 파라다이스나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 파라다이스와 유토피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르크스. 공산주의 유물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세상이 같이 잘 살아보는 거는 공산주의인데 결국에 실패했잖아요. 네. 언제 실패하죠?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같이 이게 사상이 사라지죠. 사상. 야, 그동안 이제 같이 잘 살아보는 거하고 더 잘 살아보는 거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같이 잘 살아보는 거는 이제 공산주의가 끝나면서 냉전 시대가 끝나죠. 냉전이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거는 이 같이 잘 살아보는 걸로 인해서 뭐가 무너지냐면은 성장이 무너집니다. 성장. 성장 기반이 무너진 거. 성장 기반이 무너지면서 2020년에 와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정상적으로 살아봅시다. 아, 정상이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슬로건으로 걸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이 뭐라고 그랬죠? 이 정상이 노말이었고 이 노말이 탑. 노말이 탑이 되는 세상인데 이 노말이 뭐라고요? 보편성. 그리고 이게 학문화된 게 상식이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게 사상화되면 시민의식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냈냐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라는 곳은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이거를 되게 복잡한 시스템인데요. 사실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되게 수준 낮은 거로 끌어내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탈 것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거 바퀴가 두 개 있는 걸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자전거? 네, 그래서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앞바퀴가 있고요. 앞바퀴 쪽에는 이렇게 핸들이 그다음에 뒷바퀴가 있고 뒷바퀴 쪽에는 페달이 있죠. 그래서 자, 이 앞바퀴는 뭐냐? 그다음에 이 뒷바퀴는 뭐냐? 자, 앞바퀴는 뭘 제시를 하죠? 앞바퀴는 방향성? 방향을 그렇죠? 방향. 뒷바퀴는 페달이죠. 페달이 핵심. 이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나가죠. 네, 앞으로. 그래서 이게 에너지. 또 파워. 이게 둘 다 영어인데,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과 힘이 중요한 건데, 자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게 있고요. 힘을 나타내주는 게 우리 사회에 있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치라고 하고요. 힘을 갖게 만드는 게 경제라고. 그럼 우리는 정치 체제도 있고요. 경제 체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이어주는 이렇게 이어주는 이거를 여기 안장이 있고 요게 있습니다. 요게 뭐라 그래요? 시스템이요. 구조. 그러면은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구조는 어떤지 요거 세 개를 딱 알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는
헌법 제1조 1항 그 헌법 조무사 김땡땡 개그맨이 좋아하는 헌법 제1조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민주를 알고 공화국을 알아야 되는데 이 민주만 알아요. 그렇죠? 쓰는 게 뭐냐면은 검찰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후예에서 나왔죠. 우리 공화국은 말이야 이런 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공화국을 모르니까 그냥 공화국을 아무데나 갖다 쓰는 거야. 공화국이 뭐예요 도대체? 검찰공화국이다 그러면 검찰이 뭔데? 그들이 생각하는 공화국은 그냥 잡아채서 막 두들겨 패고 이게 공화국인 줄 알아. 그러니까 민주화를 시켜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 아니야. 촛불 들고 횃불 들고 광화문 나가가지고 씨 우리 말을 안 들었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니네들이 네. 생각하는 공화국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고 하고 비난하는 게 뭐야. 공화국이 뭔지를 알면은 이게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검찰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은 뭐가 다른 거예요? 앞에 글자? 앞에 글자. 그럼 민주는 뭐야?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는 뭐냐면은 떼거지 정치란 말이야. 떼거지로 와서 공화국처럼 하는 건데 이 공화국이 몰라.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러면 누구의 공화국이야? 공산당의 공화국이라고. 그럼 공산당의 공화국은 뭐냐 그랬을 때 공화국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공화국이란 말을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공화주의가 있죠. 사전적인 해석을 따르면 네. 공화주의라는 건 뭐냐면 공동의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개인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말이 안 되지. 그럼 민주주의는 뭔데? 민이 주인이 되는 뭐 클로스 하잖아. 근데 그게 뭔데? 아닙니다. 한문으로 해석한 게 그렇게 정확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건 뭐냐 이거야. 이 단어가 좀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단어는 굉장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알려면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리겠으면 좀 다른 단어를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좀 쉽잖아. 그래서 민주주의랑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독재? 그렇죠. 독재 딱 나오는데 독재도 있지만 그 독재 또 혼자 하는 게 독재죠. 같이 하면. 같이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면은 견제주의라고 합니다. 견제주의 방법은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룹이 하는 것도 있죠. 과두체제를 말하시는 거죠. 여러 명이 하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카르텔을 하면 안 돼요. 카르텔 한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제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카르텔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 크게 가고 그 민주주의에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민주주의를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간접. 자 우리 그 촛불 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 민주주의를 원할까요? 직접 민주주의를 원할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돼야 돼? 정치 전문가가 돼야 돼. 근데 어제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씨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야. 이모가 나오고 한국 3M도 몰라가지고 영리 법인인지 뭔지도 모르고 전문가가 되지를 못하니까 이제 나라가 개판이 되긴 했는데 뭘 추구하냐면 대부분의 나라는 간접 민주주의를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르텔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간접 민주주의는 뭐 하는 거냐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없이 지금 워낙 무능한 사람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국민이 다 지금 정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뭘로 가냐면은 잘못하면은 이건 대중이거든요. 대중은 어떻게 되기 쉬워요? 선동당하기 쉬워. 이렇게 공부를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중후정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죠. 철학의 최초에 등장했던 플라톤입니다. 그리스가 망하는 꼴을 봤거든. 누구한테? 스파르타한테. 왜 망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중후정치가 되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했잖아. 근데 아직도 직접 민주주의를 파라다이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촛불을 드는 겁니다. 대중이.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해요?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화주의는 공화주의에 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공화주의에 반대되는 말. 이거는 솔직히는 다 조심스러워요. 단어들이. 근데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화주의 반대. 공화주의라고 하면 어렵죠? 그럼 공화정이라고 합시다. 공화국, 공화정. 저기 군주? 네, 왕국, 제국. 그 다음에 공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왕국은 뭡니까? 그 왕이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왕의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죠? 제국은 누구 거예요? 황제의 것이고 공국은 공작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쉽습니다. 그러면은 공화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게 영어로 뭡니까? 공화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뭐예요? ROK잖아, ROK. 네, 리퍼블릭이란 말, 리퍼블릭. 그럼 리퍼블릭은 누구 거야? 이 나라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퍼블릭 거라는 거예요. 공공의 자산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공공의 것, 공공의 자산. 나라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거지. 요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거와 이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어떤 거예요? 정치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화국은 뭡니까?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예요. 이게 소유권입니다. 소유. 이게 소유고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시스템이고 공화주의는 소유의 개념이다. 이거는 위임을 하는 거죠. 나의 정치적인 결정을 간접선거로서 위임을 하거나 직접 들어가거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나라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소유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것이다. 왕 것도 아니고 뭐 귀족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 공공의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요거 좀 이해 쉽자고 하는 겁니다. 복잡해요. 이거 들어가면은. 자, 경제를 봅시다. 경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뭐와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일단 첫 번째 자본주의. 열기차게 비판하는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모든 생산수단은. 그렇죠? 공산주의는 뭐예요? 다 나눠갖자라는. 그리고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에 따라 배분을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뭐를 따라 배분을 하죠? 가치 배분을 하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건 가치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이건 가치가, 가치가 없는 가치. 그냥 가치 배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경제 중에 자본주의만 있느냐. 자, 자본주의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소유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처럼 운영에 관한 얘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운영은 뭘로 돌아가냐, 이 경제는. 그래서 시장경제입니다. 그럼 시장경제랑 대척되는 게 뭐가 있죠? 우리나라는 왜 독재였습니까? 계획경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계획경제가 있죠. 시장경제는 뭐예요? 값을 시장에 맡기는, 가치를 시장에 맡기는. 계획경제는? 그냥 다 계획해주는 거? 국가가 계획을 하는 거죠. 야, 우유는 몇 개만 생산해. 요만큼만 해. 다 요만큼만 처먹을 거야. 저기 가서 저 지원 좀 해. 이러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우리가 꽃을 심어야겠어. 가서 꽃만 심는 거야. 그래서 야, 꽃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은데 꽃을 심어라. 사람이 많아졌으니 밥을 많이 먹을 거니까 쌀을 많이 심어라 그랬더니 밀가루가 더 맛있는데 그럼 쌀을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과 구조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시스템과 구조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자, 이런 거를 다 어떻게 돌리냐? 이 나라를 뭘로 돌려야 되죠? 첫 번째로? 기업과 법으로 돌려. 그래서 이 법치주의. 굿. 그럼 법치주의랑 또 반대되는 말이 있다고. 인치? 사람이 먼저 다 해. 인치주의.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 법치를 어떻게 굴립니까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으로 되죠. 그럼 상권 분립이 안 되면 뭐 하는 거야? 이거는 뭐 절대 왕조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독재주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방향성을 정하면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성장을 하는데 그 프레임은 이렇게 구조를 잡아가는 거죠. 자, 지난 5년간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방향성이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력이 어마어마해졌죠? 경제력이 어마어마해졌다? 1960년대, 50년대에는 잘못 나가도 괜찮았어요. 왜냐? 규모가 작으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그리고 경제력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잘못 나가면 엄청 잘못 나간 거야. 되돌리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 그거 모르겠어. 아,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거. 돌이킬 수 없는 그걸 만들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길이 이렇게 두 갈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두 갈래가 있는데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있었어. 근데 원래 경제가 안 좋으면 나쁜 길로 간다 그러다 다시 돌아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 경제가 좋으니까 어떻게 돼? 그럼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천천히 가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돌이키는 데 있어서 되게 에너지가 덜 들었다면 이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엄청 들여야 돼. 예. 지금 5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걸 정상화로 되돌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5년에 끝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상이 되려면 일단 정상화가 돼야 된다. 그 정상화되는 게 정상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 이게 정상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정상이
정상이 됩니다. 이 정상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정상은 꿈도 못 꾸는 거죠. 노말이 되지 않으면 탑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환경은 뭡니까? 민주주의 공화국,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그렇죠.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 요거 여섯 개의 시스템이 우리나라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망가뜨렸습니까? 이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민주주의를 망쳤죠. 민주주의를 망칩니다. 그 다음에 공화주의를 없애죠. 자, 민주주의는 어떻게 없습니까? 간접 선거를 없애고 뭘 합니까? 촛불을 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화국은 어떻게 없앴습니까? 네 편, 내 편 나눠서 내 편은 주인이고 아니면 적폐고 다 몰아내는 거죠. 그렇죠? 공공의 개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공공의 개념이 아니라 내 편과 적이 생기는 거지. 그러네요. 다 같이 공공이에요. 나와 뜻이 달라도 공공인데 그거를 편을 갈랐어요. 편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가 망가지고 그다음 시장경제는 어떻게 망칩니까? 뭐 시장경제는 태양광을 합니다. 원자력은 하지 마. 태양광만 해. 이렇게 하죠. 전기 소비는 이렇게 되는데 아 필요 없어. 환경이 중요해 이러면서 다 망쳤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어떻게 망쳤습니까? 옵티머스를 만들어서 욕망을 넣어라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싹 뽑아가죠. 기본소득. 기본소득 주겠다 그러고 부자 것을 뺏어라 부동산 저 적폐 세력들 막 이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어떻게 합니까? 법치를 망치죠. 왜? 법치가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망쳐놓은 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 법치를 망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독재로 가 무슨 독재로 갑니까 지금? 옛날에는 행정부만 독재인 줄 알았죠. 입법 독재. 지금 입법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검수 완박법을 냈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국민들이 저 새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면 되니까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어요 입법부가. 그런데 국회는 해산이 안 되잖아.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망쳐놓고 입법 독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망지사가 되고 있는 거죠. 왜? 입법부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불체포 특권 뭐 그런 특권들이 있잖아요. 법을 피해할 수 있는 법을 막아가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탄이 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꿀입니까? 그냥 입법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 어디부터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될 거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방향성 먼저 다시 잡아야 되나? 경제는 나름 괜찮아요. 요거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법치로 때려주면 되고요. 근데 여기 망가진 거하고 요거 두 개 망가진 거는 요게 시급합니다. 요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 요거는 개념만 다시 잡으면 돼요. 계몽운동 통해서 개념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분리되는 순간 더 이상 못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이 시스템을 다시 잡아야 돼요. 대통령이 법치주의로 다시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권 분립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입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